장스톱을 또 실패를 했죠. 아, 원소가 이제 공수찬이랑 싸우려나 봅니다. 잘 하는 것 같지만 이 서비스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어떤 고객한테 제대로 서비스 못 해주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요구를 거절하겠습니다. 아무리 광고하고 싶어도 구글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써서 경매로 낙찰을 받아야 키워드를 광고할 수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 같은 인기 있는 키워드는 조금 작은 회사는 광고하고 싶어도 애플, 삼성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광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90% 이상 광고하고 싶은 더 많은 사람은 요구를 거절하면은 조금 그저 작은 그런 회사들 놈이라고 때문에 생각할 광고할 수 거라고 없다 이렇게 생각하네요. 그렇게 좋은 서비스의 완결판이라도 할수 없다. 그래서 구글은 얕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요구를 약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찾아내고 있어요. 아, 구글은 그래서 이제 키워드로 경매로 돈을 버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휴 사이트로 등록하면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온라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광고를 하지 못하는 많은 광고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블로그를 운영한다. 구글이 다 소화하지 못하는 광고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제가 백종원이다. 제 블로그에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들락날락 한다면 제 사이트에 광고를 하면 특히 먹을 거 광고 같은 거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백종원이가 자기 블로그를 구글의 제휴 사이트로 등록합니다. 그러면 구글은 광고하고 싶었는데 구글에서 광고하지 못한, 그래서 경매로 개방균님 낙찰받지 반갑습니다. 못한 회사들을 그중에 백종원 사이트에서 광고되면 괜찮을 만한 것을 여포가 그쪽으로 먼저 쳤어요, 뮤비를. 자, 이게 애드센스 2003년에 1년, 2년 뒤에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인해서 자, 이렇게 구글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광고주를 확보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죠. 그러니까 웹사이트 같은 백종원 사이트 같은 데가 얘네가 소화하지도 못하는 광고주가 있다면 나한테 보내달라 그러는 거죠. 그걸 우리는 광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걸 뭘로 애드센스를 그것도 자동 맞춤으로 저장을 하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어떤 키워드를 원하는 사람을 우리 블로그에 보내주세요. 어디 데리고 가야 되나. 그냥 자기 사이트에 URL을 넣으면 그 사이트가 광고하기 적합한 사이트냐는 것을 우리 알고리즘으로 다 심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되는 자동으로 적합한 광고를 거기다 링크 그러니까 백종원 사이트가 이렇게 레벨 낮은 애들 위주로 광고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근데 왠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는 거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광고 있잖아요. 그거를 다 이런 시스템으로 한 거죠. 그걸 검색 사이트에서 하다가 이렇게 유튜브 여기서 하우돈 눈알 뽑히죠? 이번에는 여러분한테는 애드버타이징까지만 본 건데 지금부터는 광고를 벗어나서 새로운 아직 눈이 있습니다. 양쪽 눈이 잘생겼죠? 구글 지도 엄청나잖아요. 정말 전 세계 지도 네이버 지도 우리나라 보여주는 지도가 전 세계 그 관광국도 한국에서까지 해외여행 가서 지도 써보면 인공위성으로도 보고 스트리트 뷰로 실제 거기로 걸어가는 것으로 눈에 맞았습니다. 눈을 먹었어요. 우리 이걸로 비즈니스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우리 어떤 회사가
것들을 자기들이 팔려고 주소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건 아니었다. 구글 지도 위에다가 자기들의 동산 정보를 표시해놓고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지역을 항공사진으로, 위성사진으로 볼 수 있다. 스트리트 뷰로 이렇게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을 더 가면 여기서 기차역까지 도보로 맵고 버스로 맵고 저 장려와 많은 장소들이 표시나 있습니다. 구글 지도를 자기들 비즈니스 밑에 깔아놓고 볼 수도 있지. 그러면 구글이 이런 식으로 사진을 고순도 굉장히 훌륭한 장소죠. 무력 88에 통솔 90입니다. 거의 다 서량 기병. 옆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관우랑 관우 장비 유비 다 에너지가 좀 떨어져 있네요. 빼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활동을 데이터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데이터라인 그러한 활동들이 필요하고 다양한 것, 이건 한 사람이 아니라 빅데이터는 다양한 무게 단체, 다양한 방식으로 치명적이죠. 참고로 구글은 하루에 56억 개의 검색어가 인터된다고 이런 거는 뭐 할까? 그냥 이해하기 쉬운 예를. 오, 받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레이저 포인트를 개발했다. 수면 레이저 포인트. 이거를 팔아보려고 하는데 어느 나라의 누구를 타겟마켓으로 하면 좋을까? 누구한테 물어보면 어느 나라의 어떤 사람들이 레이저 포인트에 가장 관심이 있다. 이런 거 알려주는 거죠. 구글 마켓 파인드 분기 아, 저조 미쳤어요. 그리고 네스트랩스라고 내일도 한번 생각 나올 텐데 우리 에너지가 스마트폰의 플랫폼 같은 건데 원래는 인공지능으로 온도조절을 하는 거죠. 처음에 내가 이렇게 조절하고 이 사람의 취향을 계속 맞추고 하루 종일 그 온도를 내가 맞춰봐. 지금은 웨어러블과 연계해가지고 온도 먹다가 내가 몸에 땀이 날 정도로 집에 들어오면 온도 낮춰놓고 이렇게 그날의 일기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온도를 조절하는 이거를 썼어요. 그리고 리프라고 자동차 공유와 우버와 비슷한 회사의 우리 2조원가량을 썼어요. 도대체 이런 회사들의 분들이 협상을 했다. 물론 다양한 오, 이제 때렸지. 아쉽네요.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전 레벨로. 유튜브에는 영상에는 바람의 어떤 산들 이런 것도 다 담겨 있잖아요. 이거 뭐 얼마나 보고. 이거는 집에서 뭘 하는지. 장비를 소보급 써주지 않네요. 바깥에서 어디 다니고 하는 거야. 어, 맘
마무리했습니다. 이전이 장비 다이. 자, 디테이터가 나오면 이게 따라가면 아마도 방울이 나갔을 때 지금은 방어력이 굉장히 넉넉하네요. 노력하고 있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어떤 리소스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할까요? 간단히 퀴즈 한번 해볼까요? 이동 들리느냐 아까 피가 차죠. 다행히 다양한 수요를 고객과 알아가는 채널로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새로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뭐 고고딥마인드 알파고가 가득한 건 아 그만 때려라 진짜 아무거나 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글 혹시 구글 아 일단 모로전을 손에 넣긴 했는데 아 조조 이 녀석 너무 세요. 다른 애로 막타를 치고 싶은데 자꾸 자기가 죽이네요. 이전으로 마무리. 서왕으로 마무리. 죽었습니다.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안 주네. 옛날에는 구글이 뭐 인공지능이 요 몇 년 전만 해도 애와 고양이가 열못했잖아요. 소보급 써줬어요. 단체 사진 찍어서 올리고 둘이서 어디서 밥 먹는다 이 사람들은 서로 만날 바람이다 바람이다 이런 것도 다 알고 있는 유비 굉장히 잘 버팁니다.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서함을 때리지 머신러닝 플랫폼 이런 것 정도 아까는 검색 플랫폼 이거는 인공지능 플랫폼 이런 것을 공개하고 소비자 중심의 플랫폼으로 가기 위해서 어시스턴트라는 것을 활용해서 구글 홈 같은 AI 스피커 이런 거 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혹시 이미테이션 게임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 죽는 줄 알았어요. 일단 관문을 하나 켰습니다. 암흑, 애니그마라는 암흑을 통해 현재들을 모아가지고 고기를
정도 몰라서 이 암호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대독하라고 아주 그런 관계의 비밀 조직을 만들었어요. 형제들이 다 모여서 해봤어요. 계속 이쪽도 들었어요. 기계를 통해서 그걸 대독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오, 여포를 때려잡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두 때리봐라. 아 진짜 야 나이스죠 허정. 진짜 즐기네요. 여포가 죽겠어요, 오히려. 인공지능이 대화를 막 하는데 이게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전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그 상황에서 기계가 라고 한다고 가져야 돼. 너 어떤 기계와 뭐 사람과 대화하면서 어느 쪽이 기계고 어느 쪽이 사람인지 정말 구별해낼 수 있냐? 이게 그렇다고 하자면 기계가 라고 한다고 해봤어.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이장원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인공지능이 허자 레벨 15. 후성을 해치웠어요. The first name is Lisa. Okay, perfect. So I will see Lisa at 10 o'clock on May 3rd. Okay, great. 사람 이름 구해낼 수 있겠네요. 오른쪽이 사람이고 왼쪽이 인공지능이고 표시가 있어서 그냥 소리만 들으면 왼쪽이 사람이고 인공지능이고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튜닝 테스트를 통과했다. 저로 마무리. 아 막았다. 시승 설정한 존재 가치. 우리말로 보면
전 세계 정보를 세계화해서 얼마나 편리하게 접근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키워드를 딱 하나. 잠깐만. 아, 유비가 퇴학한다고 치네요. 빨리 가서 오려야겠다. 지금 하는 일 앞으로. 자, 이번 케이스로 우리가 학습할 수 있었던 뉴스미들 캔버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꽃내용이고, 캔버스를 작성해서 스토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분석하는 것과 하는 것을 그리고 하죠. 그래도 소보급은 쓰네요. 한 터만 버티면 될 것 같습니다. 처리. 기존의 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어떤 리소스를 또 활용하고 또 성원제 이번에. 이게 봉황기소의 기도대사가 관문에 있으니까 체력이 엄청 많이 차네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잘 풀었습니다. 소원 마쳤습니다. 이전으로 마무리. 소보급이나 써주겠습니다. 잠깐만, 파우더 체력이 없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뵙겠습니다. ...들이지만 별로 강하진 않네요.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네이트룸은 9시부터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있기 때문에 9시까지는 교육받고 하셔서 그럼 모두 고생하셨고요. 이제 회의가 끝나신 분들은 늘 공유하고
혼자 레벨 18로 독주하고 있습니다. 수진을 배웠습니다. 어? 이미 튀어나왔죠? 아, 왜 조조를 때리냐. 네, 죽었습니다. 할게요. 인수를 줬네요.